불을 열려 있어요. 고시금 뭐 몇 년이나 해야 되는 것 같은 거 아니야? 지금 고시금 뭘 오래 했는데 그 우리가 식물도 그렇게나 이 씨앗이 노년을 대표하게 가서 이게 바뀐 거예요. 그리고 또 우리 그 합천아들이 그 지금 복귀해서 세상 할 일이 많으니까 똑같습니다. 예,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가는 길은 황금화롯불을 만들어서 세상을 치고 나가는 거나 여러분들이 황금화롯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건 똑같아요. 그런데 내 자리가 이곳에는 오래 묵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럼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숙지하시고 이렇게 식물이 일어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잘 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풀 수 있다는 이 방법. 잎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. 식물을 우리가 리드해야 돼. 잎이 먼저냐 뿌리나 먼저냐 근본은 뿌리가 먼저 맞습니다. 그러나 뿌리를 먹이 살리는 건 잎인 거예요. 뿌리에서 조금 말하면 어쨌든 잎이 먹이 살립니다. 뿌리 아무리 열심히 쫓더라도 얘를 우리 사무실에 그늘에 두면 맞게 납니다. 전혀 예상은 이 머리. 그럼 쭉쭉 늘어지고 막 휘어지고 막 비틀려요. 근데 물을 안 뿌리기 때문에 여기만 박살하는 욕구에도 괜찮아요. 물을 뿌리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. 끝부터 박살하는 거예요. 끝부터 망가져요. 그리고 물을 안 뿌리기 때문에 요 중간 부위가 나빠진 거예요. 여기서 가는 강이 가깝다는 거예요. 뿌리로. 식물들은 종마다 다 행동이 제각각 달라요. 그러면 이 사과와 감이 같느냐? 달라요. 얘는 꼽힌 부위에 있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얘는 꼽힌 부위에 있기 때문에 넓이 열립니다. 넓이가 열리면 얘는 껍질의 상처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. 근데 그러면 후기의 미래는 얘는 종이 안 늘어나고 행동만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는 5천짜리 전화는 요 꼭지에 또 쪼개지게 돼요. 한 봉대로 5천짜리. 그리고 담당 농사 잎이 작고 잎이 두껍다면 올라갈 뿐이래요. 이 동작이 달라요. 초기 잎의 크기에 따라서 사과 행동이 달라요. 백화점 사과는 이 하트 모양이 크게 잘 생겼어요. 일주각이. 그런데 시장에 가서 1등 사과는 찐빵처럼 낙타예요. 그건 그 종이 행동하는 부위에 잎의 현실이 돼요. 그러면 우리가 요 잎의 마지막 나온 이 잎의 크기가 마늘의 결국 넓이에요. 넓이. 그러면 이 양배추는 이놈은 어디에 있습니까? 아래쪽에 잎의 크기가 산물을 결정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. 그럼 어릴 때 대성 10분 나무는 떡이 뜯어 좋게 키워요. 그러면 지하부에서 오는 이시 길을 안과 지상부에서 거기서 잎의 형으로 바꿔주면 배가 된다. 지상부에서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무궁무진한 연소하고 별개 있어요. 그런데 NK를 먹은 요 마늘이 인삼가리 성분을 맞자마자 해버려요. 돌리는데 또 이틀 걸려요. 다시 돌리는 복귀신. 그럼 어떤 현상이 돼요? 예수님 그 짧은 순간에 얘는 내 커버스 밑에 먹고 먹고 또 먹습니다.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? 요거를 더 두텁게 만들어놔가지고, 핵의 기능을 통과해서 뿌리를 갖다 다시 오는 거예요. 이거 두껍게 두껍게. 그 짧은 시간. 이틀 만에 돌려가지고 다시 빨아, 복귀시키는 거예요. 그런, 이런 현상들이 식물에는 가까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, 우리가. 그러면, 과실나무로 과실을 키우려면, 과실잎의 크기를 키우려면, 넓어요. 당강은 넓어지는 거고, 사과는 길이, 복숭아는 길이. 그러면 그 행동이 끝이에요.
비록 없으면 낮아지고 차가져. 이거는 요식이 끝이. 다음에 이 넓이가 두께만큼 상부로 화보로 영을 줄 수 있으나 화보로 뿌리로 영을 줄 수 있으나 그건 그 단계에 경 역할이고 자기는 그 넓이만큼 일을 하는데 이 넓이만큼 일을 시키는 잎에다가 영을 공급해주나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영양소에서 잎이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. 이런 각 부위가 달라요. 그래서 마늘이 됐든 양파가 됐든 이렇게 이 종들을 키우려면 지금 뭐야? 하수연포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? 예, 아직도 크고 있습니다. 이시 2.3입니다. 이분은 부산 쪽에서 그 대파를 심던 분이니까 이분은 비료 잘 뿌리죠. 비료를 열심히 뿌리고 한번 우리 연민식에 바라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? 어마어마히 빠른 속도로 키우네 이게. 지금 어느 정도 크면 많이 크겠죠. 근데 여기 많이 생기죠. 연민식이 아니에요. 연민식이 먹으면 꼭 딱딱 긁혀요. 근데 한국말하고 연민식이 엄마가 양파가 되다 보면 전다 꼬글꼬글 당겨요. 요렇게 요렇게 당겨요. 그 왜 여기 잎이 안 왔냐? 응기가 떼인 거지, 가득. 응기가 꼬여있겠다. 응기가 다 꼬여있다. 자꾸 응기가 가지고 저거를 세우려고 가슴 치고 기사도 한번 치고 막 들어들어. 물보고, 깎아주고, 물보고, 가슴 치고, 기사도 치고. 빠질 때는 직립으로 쳤다 보는 거거든요. 자꾸 맞으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응겨버리더라고요.